드라마틱한 허리라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위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365MC병원의 이성훈 부병원장입니다. 요즘 잘록한 허리라인을 원하는 여성분들이 많으시죠? 드라마틱한 허리라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제 앞에 있는 세 개의 원기둥에 허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바로 허리를 파내는 것입니다. 보세요. 허리라인이 생겼죠? 복부나 러브핸들 등 허리 부분에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이 있는데요. 이 지방 세포들을 지방 흡입을 통해 영구적으로 제거하면 허리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허리 아랫부분에 볼륨을 주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해도 허리가 생겼죠? 골반이나 엉덩이 볼륨이 부족한 경우 이렇게 지방이식을 통해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앞서 나온 두 가지 방법을 함께 하는 것이죠. 허리를 파주고 이걸 골반에 이식하는 겁니다. 훨씬 드라마틱한 라인이 생겼죠? 이것이 바로 허파고리 라인의 원리입니다. 불필요한 허리 지방을 추출해서 허리는 더욱 잘록하게 만들고요. 추출한 지방을 빈약한 골반과 힙에 이식해서 라인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세 개의 원기둥이 모두 허리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앞선 두 개의 원기둥보다는 세 번째 원기둥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허파고리 라인의 위력입니다. 오늘은 허파고리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평소 볼륨감 있는 라인을 원하신다면 허파고리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